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 공동체와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려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절에서 13절 우상 숭배자 근절과 재판 상소 제도. 본문은 우상 숭배자에 대한 근절과 재판 상소 제도에 대해 기록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자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드는 제약으로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반드시 자세한 조사와 두세 사람의 증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재판은 공적으로 또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법원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과 함께 레위 제사장들이 율법에 근거하여 판결하였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중앙법정 판결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판결로서 신적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행되는 판단과 선택은 정확해야 하고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14절에서 20절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기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합니다. 둘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 두어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과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며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한 형제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 곁에 세상의 것들을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지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말씀의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